손은 의외로 네모를 못한다. 어, 도드머리 유리예요 이거. 어, 도드머리 그래요? 유리합니까? 어, 저희 집 다소 아래 위치 다소. 초기에 정답하면 어떡하죠? 돼지 소는 뭐. 야, 큰일 났습니다. 너무 그럴까요? 도드머리 유리한 명제가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소의 소가 의외로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오. 그럼 몇 개만 추려 보세요. 소요? 네. 제가 애기 소는 되게 자주 받아봤어요. 양수 때부터 저는 왜냐면 소들이 가끔 날 때 뒤집어서 나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다리부터 나와.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우리 아랫집 윗집 다 소 키우셨거든요. 그러면 아저씨가 앞에서 엄마 소 얼굴 보고 있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잡아내요. 아, 야, 복고 개그 또 나왔습니다. 그만하소. 근데 진짜 그래 나오면 소가 내리자마자 바로 탁 쓰잖아요. 네. 네, 그거랑 털이 3분 안에 다 마른다는 거. 그리고 서서 잠을 자는 거. 소는 의외로 소화를 못한다. 응? 소화를? 위가 4개나 있는데요? 소화를 잘한다. 아니에요, 민우 씨 맞아요, 애미 맞아요. 소는 의외로? 소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세김질 하잖아요. 소는 의외로 반일을 못한다. 의외로. 의외로. 의외인데요? 돼지가 더 잘한다고. 소는 의외로 두 발로 서기를 못한다. 네? 그럼 의외로 당연한 아니, 말 같은 거 왜 흥분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소가 서요? 아까 의외로 잠깐이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본 이렇게 뻗치는 게 안 돼요. 광우병 걸린 소만 쓰던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기 전에 아닐까? 눕지를 못한다. 소는 눕지를 못한다. 어, 나 뭐 안 그쵸? 그래요, 눕지 못해요. 맞아, 확실해. 소가 손은 못 누워요. 잘 때는 진짜 못 누워요. 도드머리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 손은 이렇게 다리 오므리고 이렇게 누워.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소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닥 춤 같다네요. 눕지는 못해요. 뭐 죽어서 누우면 눕지. 얼마나 눕지 못해요. 이렇게 눕지 못하는 거지. 소는 의외로 들어 눕지를 못한다. 더럽다. 자, 한번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예. 소는 의외로 네모를 못한다. 아프리카 누에. 소는 의외로 계단 내려가기를 못한다. 어느 정도 못하는지 보시면 소는 다른 동물과 달리 계단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다.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오, 그 이상한데?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 소는 내려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소하면 역시 황소입니다. 이제 황소와 실험해 볼까요? 네, 황소는 남성 운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그 성격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순하다고만 알고 있던 황소의 숨겨진 힘. 누가 소처럼 순하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소는 한우가 최고입니다. 그냥 실험합시다. 잘못 잡을 경우는 그 뿔에 받쳐갖고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젖소로 실험하겠습니다. 완벽한 실험을 위해 직접 계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 법령에 의거 높이 15cm, 너비 30cm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하고 많이 좀 다르네요. 일단 실험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아, 강아지죠. 잘 내려오죠. 잘 내려옵니다. 좀 목에 매고 노끈 아닌가요? 흑염소. 아빠. 실험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은 잘 안 듣지만은 빠르구나. 그래도 잘 내려옵니다. 야, 염소가 빠르네. 역시 네 발 달린 양.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미역 달리네. 직접 소가 되어본 사람. 내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소는 왜 못 내려올까요? 좀
축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저는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요. 아니 황소를 올려다 놓고 사람이 빨간 거 들고 밑에 있으면 안 내려와요? 맛있는 먹이로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먹고 싶은 염원을 바라보는 소. 그래도 꼼짝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 야, 꼼짝을 안 하네. 누나, 일로 와라. 밥 먹자. 누나, 밥 먹자, 일로 와. 밥을 먹자는 스텝의 간청에도 역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의 문제가 있네. 우리는 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전 스텝이 동원되어 소의 집단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역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민망한 스텝들을 외면하는 소. 변수 없이 강제로 유인해 봅시다. 지금 소 머리 위에는 특수 카메라가 뒷걸음질 치며 버티는 소. 밀어도 보았지만 소의 힘이 더 셉니다. 저희 도둑머리 집에서도 소가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내려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 가볼 때 처음 본 거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무슨 매일 댕기던 길이라도 무슨 라면 봉지나 신문지 같은 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돌아서 피해서 가지 지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계단의 폭이 소에게 너무 좁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소의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약 2m인 점을 고려 젖소 전용 계단을 특수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밤낮없이 추위를 견디며 약 이틀간 제작한 젖소용 계단. 한 번의 실험을 위해서. 젖소 전용 계단은 폭이 1m 90cm, 높이는 15cm입니다. 과연 소는 이 계단을 내려갈까요? 강제로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죽이는 줄 알아. 드디어 스태프들의 노력에 감복한 손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 잘 보세요. 그러나 공포감에 질려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니더라도 그 경사면이 있으면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가능성. 또 하나는 워낙 뱃속이 다 밥통이거든요. 위가 워낙 커서. 그게 앞에 있는 폐의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난 황소가 공격하면 계단으로 도망가십시오.